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박격포를 이용해서 쉽게 어려운 스테이지 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럼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. 자, 어떻게 하냐? 일단은 경험의 탑 5층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저도 준비! 가자! 그냥 해! 자, 파이트! 시작되면은 바로 박격포 소환! 그렇지. 바로 박격포 전진 배치 해주시면서 딸기맛 쿠키를 어그로 그러면서 아니 아직이야.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복숭아맛 쿠키로 끌어들이게 해줘야 돼요. 얘한테 딜 못 넣게 끌어들이기! 그렇지. 좋아, 한 대 더. 지진 제발. 그렇지. 그럼 넣다가 팬케이크 막 소환. 이러면 반 가까이 때렸죠? 반 가까이 때리면 여기서 박격포 한 번 더 가라. 그러면서 여기서 해적마 쿠키를 어그로 한 대 더 빵야 뽕. 이러면은 겁나 빨리 너무나도 쉽게 클리어합니다. 예, 너무나도 쉬워요. 이렇게 깨시면 돼요. 이게 이제 경험의 탑 5층은 경험의 탑은 거의 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박격포로 거의 다 깰 수 있고, 그 외에 스토리 모드도 요런 형식으로 나오는 스테이지라면 거의 박격포로 너무나도 쉽게 깰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박격포만으로 깨기 힘들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팬케이크맛 쿠키를 넣어서, 이게 쿠키 워즈의 고블린 통이거든요. 요걸로 어느 정도 딜을 조금 넣어주면은 더 쉽게 깰 수 있다는 거. 그러면서 이 해적맛 쿠키 그리고 이 딸기맛 쿠키로 어그로와 동시에 이 복숭아맛 쿠키 필수로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지진까지 넣어주면 좀 더 좋죠? 그만.